사실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 경위님,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제발요!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바퀴, 넌 정말 훌륭한 부하였어. 이 나라엔 나 같은 존재가 필요해. 넌 내 목까지 경찰로서 이 나라를 수호해. 자, 죽여. 싫어요! 그럼 내가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할 텐데. 그깟 정보가 그렇게나 중요합니까? 도대체 그 정보가 뭔데요? 알면 너도 다쳐. 그건 알려줄 수 없어. 네가 알게 되면 너도 분명 죽을 거야. 앞서서... 싫어요. 속이 싫다고요! 난 이미 각오했어. 자, 빨리 쏴! 싫어요... 쏘라고! 치바키... 넌 놈들에게 날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겠지? 놈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당할지 알면서도 난 경찰을 배신했어. 놈들에게 죽는 건 당연하겠지. 그럴 수가. 하지만 난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비록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경위님! 치바키, 넌 날 죽이고 살아남아. 죄송합니다. 역시 경위님 말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잘 생각했어. 고마워, 치바키. 역시 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어. 내 정의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딱 하나 미련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치바키가 웃는 표정을 보고 싶었는데. 어, 그대로 죽은 건가? 1년 뒤 선선한 바다. 뭐? 바로 1년 뒤가 됐다고요? 굉장히 빨리 스킵됐는데? 선선한 바닷바람이 뺨을 간지럽혔다. 난 살짝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왔다. 어? 뭐야? 치바키 머리 잘랐어. 아니, 머리 잘랐대. 머리 자르면은 안 되지. 피 철철 나온다고. 머리카락 잘랐네. 어, 되게 잘 어울린다. 아이고, 1년 뒤에 소시로님이. 오랜만이네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떤 표정으로 배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야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은 당신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저 퇴직했어요. 화내시려나요? 결코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제 나름대로 낸 정의로운 대답이었어요. 저도 제 정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경찰이나 이 사회가 끌어오는 큰 문제는 반드시 바꿔야만 해요. 그게 제 사명이기도 하고 수건이기도 해요. 전 이 나라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절 지켜봐주세요. 저번에까지의 줄거리. 이토카의 거짓말을 깨달은 코 일행은 유키나리와 카나타의 거부사를 확인하러 페어빌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유키나리와 카나타는 없었고, 어째선지 린타로의 개인 물품이 발견되었다. 유키나리와 카나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토카를 쫓으려던 때 갑자기 페어빌딩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간신히 숨어 위기를 모면한 코오 일행은 경찰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이토카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후 코오의 해킹으로 이토카의 집 주소를 알아내 그곳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유키나리와 카나타가 숨겨진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와중에 이토카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쿠로사키 이토카는 카미키 리치의 쌍둥이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일기에서 린타로를 증오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토카에게서 위기감을 느낀 코우는 서둘러 일행을 구하고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방에서 탈출하려 했을 때 눈앞에 증오로 가득 찬 이토카가 나타났다. 네, 목소리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 유튜브 찬스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피소드 8화까지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으아! 지금 현재 시각 2019년 7월 3일 오후 2시 35분입니다. 전 영상을 보고 캐릭터의 목소리가 좀 약간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리츠의 동생이기도 해서 목소리를 좀 리츠와 좀 가깝게 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토카의 목소리를 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쿠로사키 이토카. 그리고 언니 이름은 카미키 리츠. 우리는 쌍둥이 자매였고 사이가 너무 좋았어. 쌍둥이라지만 성격도 완전히 달랐어. 언니는 얌전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 난 활발하고 남자애 같은 성격이었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정반대였던 우리를 쌍둥이로 봐주질 않았어. 하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어. 그건 둘 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것. 나랑 언니는 서로 같은 고양이 모자를 쓰고 다녔어. 외출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함께였어. 난 어렸을 적부터 남자애들이랑 많이 싸웠어. 그때 항상 날 걱정해준 사람이 언니였어. 언니는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정말 착했어. 난 그런 언니를 사랑했어. 그런데 초등학생 시절에 우리 자매는 떨어져 살게 됐어. 응? 무슨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각자 일로 바빠서 대화가 별로 없는 부부였어.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와보니 현관에 내 짐이 나와 있었어. 그리고는 아버지가 큰 짐을 들고 나타났어. 아버지는 내 모습을 보더니 곧바로 달려왔어. 예토카, 잘 들어. 오늘부터 아빠랑 둘이서 살기로 했어. 이젠 네 언니나 엄마랑은 못 만날 거야. 미안하다. 난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난 아버지 일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됐지. 아, 그랬구나. 그때 일은 지금도 생생해. 싫어! 싫다고! 언니랑 헤어지기 싫어! 왜 이제 못 만나는데? 난 계속 울었어. 하지만 어렸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게 난 쿠로사키 이토카로, 언니는 카미키 리츠로. 아, 그래서 성이 다른 거였구나. 얼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성이 다르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성이 달라지니까. 아버지 성을 따르는구나. 그러네. 각자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됐어. 이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사이는 한참 전에 식었을 거야. 아버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훗날의 일이었어. 해외로 이민 간 이후 난
현지 학교에 입학했어. 하지만 난 학교에 안 가고 계속 집안만 틀어박혀 있었어. 아버지는 그런 날 보다 못해 부드럽게 타일로 줬지만 난 그래도 학교에 가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 한 통을 건네줬어. 그 편지는 일본에서 날아온 언니의 편지였어. 난 그 편지를 보고 기뻐했어. 마치 언니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이때 난 깨달았어. 편지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니랑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언니랑 더 얘기하고 싶어. 난 그 뒤로 언니와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어. 편지를 통해 서로의 근황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쓰는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나에 대한 얘기였어. 친구는 생겼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괴롭힘 당하진 않니? 아버지가 너한테 잘 해주시니? 언니는 편지에서도 너무나도 착했어. 그리고 언니 덕에 몇 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고 나서 학교에도 나가게 됐어. 현지에서도 조금씩 친구가 생겨서 즐거운 일이 늘었어. 그래도 난 언니와 편지를 주고받는 건 그만두지 않았어. 언니 존재가 그만큼 내 마음속에서 컸겠지. 10년 뒤, 16살을 맞아 고등학교에 진학한 난 어떤 결심을 했어. 돈을 모아서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시절 점점 언니의 답장이 줄어들고 있었어. 편지 내용도 왠지 기운이 없는 느낌이었어. 계속 걱정이 돼서 편지로 물어봤지만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난 언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 그래서 난 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아이고, 언니가 보고 싶어갖고 알바해가지고. 언니 본다고. 아이고, 고생이네. 아버지 곁을 떠나 일본에서 살려고 필사적으로 일을 했어. 그리고 3년 뒤. 아, 드디어 도착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난 혼자서 일본에 귀국했다. 이게 말 처리가 자꾸 했어, 뭐 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12년 만에 돌아온 일본은 마치 딴 세계 같았지. 처음 보는 동네, 처음 보는 사람. 마치 처음에 해외로 이민 갔을 때랑 똑같은 불안함이 날 덮쳤어. 언니는 있을까? 분명히 날 마중 나와준다고 했는데. 난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언니를 찾았어. 그때였어. 왜 자꾸 다로 바뀌는 거야? 써로 했다가. 어? 이토카, 오랜만이야. 갑자기 누가 내게 말을 걸었다. 그곳엔 한 여자애가 서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지 곧바로 알았다. 어? 언니야? 지금 순간 못 알아봤지? 약간 뜸을 들이던데. 그야 그렇겠지. 오랜만에 만난 언니는 예전과 분위기가 완전 딴 판이었으니까. 머리도 길렀고 낯을 잘 가리던 언니는 이미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사랑하는 언니다. 그러자 내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뚝뚝 흘러나왔다. 언니는 그런 날 위로해주듯이 살며시 끌어안아줬다. 언니, 계속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언니 목소리도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12년 만에 재회를 긴 시간에 걸쳐 곱씹었다. 그러다 잠시 뒤에 언니가 입을 열었다. 이토카, 같이 가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 나도 그래, 언니. 그런데 어디로 가? 집은 이미 빌렸으니까 괜찮아. 거기서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와, 능력자네. 어휴. 리츠도 되게 고생 많이 했겠네요. 집까지 얻어놔서. 그 뒤로 정말 즐거운 매일을 보냈다. 함께 쇼핑을 가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도 하고 정월에 같이 참배를 가기도 하면서 언니와의 생활은 모든 게 신선했기에 정말 행복했다. 언니, 내일은 어디 갈 거야? 넌 가고 싶은 데 있어? 안내해 줄 거야? 응! 그럼... 온천 가고 싶어! 아! 나도 가고 싶었는데! 진짜? 그럼 거기 가자! 아, 다음에 언니 해외식 구경시켜줄게! 내가 잘한 곳을 안내해줄게! 궁금하지? 진짜? 당연하지!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바로 못 가겠지만... 괜찮아! 다음에 꼭 가자! 약속! 마치 꿈만 같은 나날이었다. 우리는 10년 이상 헤어져 살았던 외로움을 서로 메우려는 듯 딱 달라붙어 생활했다. 난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길 굳게 빌었다. 하지만 그런 행복했던 나날이 갑자기 막을 내렸다. 응. 2월 22일. 그날은 나와 언니의 생일이었다. 내가 일본에 온 지 3년이 되려던 시기였다. 언니가 왜 안 오지? 눈에... 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다. 난 그 뒤에도 계속 기다렸다. 하지만 언니는 새벽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언니의 친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언니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언니, 무슨 일 있나? 난 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날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나저나 리츠나 리츠의 부모님은 뭐 사이 없나?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그런 건 얘기 안 나있네? 뭐 이 친구도 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언니 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긴 하지만. 다음 날. 이상하네.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난 경찰에게 전화해보기로 했다. 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기... 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다. 별탈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경찰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루, 또 하루, 시간만 계속해서 지나갔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짐작 가는 곳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일, 언니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도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은 들었지만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애썼다. 언니는 꼭 돌아올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타일렀다. 그때였다. 누구지? 갑자기 집 인터폰이 울렸다. 혹시 언니?
나는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기대를 품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네? 그곳은 경찰관이 서 있었다. 크로사키 이토카시죠? 아, 네.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오늘 언니분께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네! 순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충격을 받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난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로 동행했다. 몇 분 뒤, 난 경찰서 내부에 있는 어떤 방으로 인도됐다. 눈앞에는 어머, 딱 봐도 언니야. 눈앞에는 흰색 천을 온몸에 뒤집어 쓴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때 경찰관이 말문을 열었다. 그럼 시신 확인을 부탁합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며 흰색 천을 걷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려보니 난 집 앞에 있었다. 어떻게 또 저기까지 갔네. 아이고. 그리고 나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둡고 너무나도 조용했다. 언니. 하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는 방 안에서 사그라들었다. 그래, 언니 죽었구나. 이제 언니랑 못 만나. 나는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견디고 있던 감정이 단숨에 밀려왔다. 눈에서 대량의 눈물이 흐르며 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난 홀로 남겨진 방에서 슬픔에 잠겼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눈물은 메말랐고 난 그저 덤덤해졌다. 슬픔과 허무함만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렸을 적에 생이별했다가 이제야 같이 살게 됐는데 언니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잖아. 그리고 같이 해외에 가자는 약속도 했는데 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왜? 그때 문득 내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언니는 왜 죽은 거야? 난 경찰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언니의 시신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건물에서 발견됐다. 아무래도 언니 말고도 시신이 더 발견된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았다. 언니가 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왜 사건에 휘말린 건데? 누가 우리 언니를 죽였어? 내 마음속의 슬픔이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범인에 대한 증오가 점점 쌓여갔다.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그 다음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을 알기 위해서. 경찰서에 도착하니 우연히 어제 집에 왔던 경찰관이 보였다.
나는 다급하게 그 경찰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어제 그... 알려주세요. 누가 제 언니를 죽였나요? 그건... 죄송합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소중한 가족이 살해당했는데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그 경찰관은 절대로 대답해주지 않았다. 크로사키 씨, 가족분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그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 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고? 그런데 왜 경찰이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건데? 난 그저 경찰서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경찰서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 뒤 복도 안쪽에서 경찰관 두 명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경위님? 왜? 방금 전에 사건 용의자 모리 린타로가 보도기관마다 편지를 뿌렸습니다. 보도기관마다 편지를 뿌렸다고? 그게 사실이요? 네. 대형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 여러 보도기관에 뿌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편지 내용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일어난 산속에서 일어난 대량 살인 사건에 대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 경위님? 전화 왔어요. 아, 상층부... 네. 아,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나 들어오라네. 넌 본부로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해. 두 사람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는 자리를 떴다. 저 두 사람 산속에서 일어난 대량 살인사건이라고 했어. 혹시 언니가 휘말린 그 사건인가? 그럼 용의자 이름이 무리 린타로. 그놈이 우리 언니를 죽였어. 용서 못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렇게 결심한 나는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 혼자서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링카 일행 프리 저널리스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난 그들의 조사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링카에게 접근했다. 그렇게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언니는 늑대게임이라는 것에 휘말렸다는 것, 그 늑대게임은 모리 린타로의 복수극이었다는 것, 그리고 늑대게임 생존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늑대게임의 생존자 시모츠키 유키나리, 니무라코 이 두 사람을 몰아세우는 순간까지 이르렀다. 이게 진짜 나야. 너희가 죽인 카미키 리츠의 여동생이라고. 뭐? 진짜로 리츠 씨 여동생이야? 실은 유키나리한테만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았는데 너한테도 들어야겠어. 니무라코, 언닌 왜 죽었어? 이토카,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난 모리 린타로의 정보가 너무나도 필요했어. 복수해서 언니를 죽여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저널리스트로 동료에 들어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럴 수가. 그럼 난 너한테 그냥 정보원이었다는 거야? 이토카, 대답해. 당연하잖아. 넌 그냥 모리 린타로를 찾기만 하면 충분했어. 그런데 모리 린타로의 결심을 지켜보겠다고? 그런 헛소리! 이토카가 그럴 수가. 설마
네가 리츠의 여동생이었을 줄이야. 그렇군. 그럼 어젯밤에 나한테 말 걸었던 것도 리츠에 대해서 떠보기 위해서였어? 그래. 어젯밤? 그래. 내가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야. 아, 나도 잠은 안 오지만 물 마셔야겠다. 어젯밤. 코우, 나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넌 늑대게임 피해자지? 그래, 맞아. 린타로한테 죽을 뻔했지? 널 죽이려고 했던 상대가 안 미워? 별로? 밉다는 감정은 안 들어. 확실히 난 린타로한테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거랑 동시에 사람의 약함에 대해 알았어. 무슨 말이야? 소중한 가족을 잃은 린타로랑 미사키는 복수라는 형태로 늑대 게임을 시작했어. 하지만 녀석들의 복수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 늑대 게임은 우리에게 사람의 약함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 서로를 죽이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론 모두가 살아날 방법도 준비했어. 하지만 그걸 몰랐던 우린 서로를 죽였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서로를 죽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각 보도기관에 보냈다는 린타로의 편지엔 그의 동기나 경위가 쓰여있긴 하는데 늑대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쓰여있지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들려줘. 늑대게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말했듯이 늑대게임은 사람의 약함을 시험하는 살인게임이야. 우리가 먼저 카드를 뽑아서 늑대와 양을 갈라. 늑대랑요? 그래. 늑대를 뽑은 사람은 양을 한 명 죽여야 해. 만약 늑대가 양을 죽이지 못한다면 늑대는 무조건 처형당하게 되는 조건이야. 그리고 12시간 뒤에 열리는 늑대 재판에서 누가 양을 죽인 범인인지 논의하며 한 명을 처형해. 그 재판에서 늑대를 처형했다면 탈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규칙이었어. 그런데 탈출의 문은 하나가 아니었지. 우리는 이 살인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네가 한 설명에서 어디가 사람의 약함을 시험한다는 거야? 늑대가 된 사람은 양을 죽여야만 한다는 점이 이 게임을 탈출하는 열쇠였어. 전화 온다. 아, 뭐야, 스팸이잖아.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늑대 게임 참가자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어. 그러니까 늑대가 됐을 때 양을 죽이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였지. 무슨 소리야? 양을 죽이지 않으면 늑대가 된 사람은 무조건 처형당한다며? 맞아. 명목상으로 처형당하게 되지. 명목상? 유일하게 그 규칙만은 거짓말이었어. 그 룰을 어겨도 늑대는 죽지 않아. 오히려 늑대가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을 경우 그 늑대는 탈출하게 돼.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늑대 게임의 본질은 자기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야. 이건 5년 전 우리의 재언이었어. 남을 희생시켜온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건 당시에 자신에게 반성하고 변했는지. 린타로와 미사키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죽이지 않는다는 선택만 했다면 모두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었어. 그럼 그 중에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도 있었겠네. 있어.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 중에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난 몰랐어. 난 그걸 듣고 생각했어. 니무라코, 시모츠키 유키나리, 너희 둘은 늑대 게임의 피해자가 아니야! 누군가를 희생시켜놓고 살아남은 살인마라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잖아? 자기네들 대신... 아, 이어폰 빠졌어. 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어폰 빠지면은 본체가 안면이 고장이 나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아 미치겠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케이스를 아예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데 제가 조립을 할 줄 몰라가지고 그게 또 문제고. 아 그냥 같은 케이스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케이스가 단종이 돼가지고 아 그 문제가 있어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 됐다! 아 제발! 됐다! 아! 그 감정 그대로 갔었어야 했는데 이거 뭔 얘기 했는지 기억 안 나네? 아 그러네? 다른 케이스 하면 또 소리가 달라지네? 하... 맞아요. 저 이거 소리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어폰 바꾸고 나서. 이어폰 바꾸고 나서도 소리 달라지지? 케이스 바꾸고도 소리가 달라지지. 그러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바꾸면은 굳이 이거 커맨드 입력 안 해도 되잖아. 이어폰 착착착착 하면서. 난 저거를 사탕 그 통 있어요. 동그란 거. 사탕 통을 이어폰 옆에다가 지지대를 써. 지지대로 쓰고 그 이어폰을 계속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걸 알아봐. 어디가 명당이지? 어디가 양쪽 다 들리고 소리가 잘 들릴까 하면서. 어느 곳은 소리가 왼쪽으로만 들리고 어느 곳은 오른쪽으로만 들리고 어느 곳은 되게 그냥 둘 쪽 다 들리는데 먹먹한 소리 나고 어느 곳은 아예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커맨드 입력하다가 되면은 아 편안하면서 그래도 방송 잘하고 있는 게 어딥니까? 이렇게 하면서라도 방송 열심히 되는 게 뭐 괜찮지 뭐. 난 항상 방송 뭘 하든 간에 불편하게 해서 이러고 살아야지. 자기네들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럼 너희가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 이 살인자들! 그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너희가 살인마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지? 행동을 선택해라? 야 인정해봐. 인정하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부정하면 아 용서는 좀 그렇고 용서는 좀 그래. 자기 언니가 죽었고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희생시켜갖고 나왔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아닌 뭐라 해야 되지? 그럼 만약에 부정하면은 솔직히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안 그래요? 핵 이기적인.
그럼 더 짜증날걸? 일단 해봅시다. 그래. 확실히 네 말대로 우린 일반적인 피해자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하지만 참가자를 처형시켰던 건 사실이야. 우리는 사람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야. 세상에! 아, 쟤를 까먹었네? 역시 인정하는구나. 이 살인자! 그럴. 잘도 태어난 얼굴로 살아있어. 그렇게 말할 것까진 없잖아. 시끄러워! 너 당장! 그래도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살인마야. 내가 보기에 너희도 머리 리타로랑 똑같아. 남의 목숨을 희생시켜놓고 언니의 목숨을 희생시켜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남았어. 야, 알려줘. 혹시 너흰 아니겠지? 뭐가? 언니를 죽였어? 너희가 언니를 죽인 거 아냐? 어? 행동 괜찮나 본데? 야, 여기서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진실을 얘기하자. 아니면 이거 진짜 때에 따라서 다른 걸 골라야 되나? 원래 진실 얘기해. 안 좋은 루트인가 봐. 리츠는 우리 손으로 처형했어. 저야 고우씨,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예투카는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말해야 할 책임이 있어. 그래도 그건... 예투카, 들어줘. 모든 진실을 말할게. 그때는 늑대 게임 5일째였어. 리츠를 포함해서 5명이 남았지. 리츠 외에 남은 사람이 나랑 유키나리, 그리고 나머지 한 여성, 그리고 린타로.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배분된 카드를 뽑았어. 그리고 그날 살인이 벌어졌어. 죽은 건 방금 말했던 나머지 한 여성이었어. 그리고 그 12시간 뒤에 늑대 재판이 열렸어. 거기서 리츠가 늑대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잠깐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 언니가 사람을 죽인 것 같잖아.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착했던 언니가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어! 히토카! 계속 들어줘! 거짓말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네 말은 전혀 믿음이 안 가! 사실이야. 코우씨가 말한 대로였어. 우리는 리츠씨 범행을 추리해서 밝혀냈어. 그건 리츠씨밖에 할 수 없었던 범행이었어. 거짓말! 사실대로 말해! 누군가가 언니를 해친 거잖아! 아니! 사실이야! 리츠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어! 그 결과 처형당하고 말았고. 그럴 수가... 이토카는 그 뒤로 잠시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이토카가 입을 열었다. 왜 너희 둘은 살아남은 건데? 뭐? 이상하잖아. 너랑 유키나리랑 린타로가 마지막에 남았지? 왜 둘 다 살아남은 건데? 그거... 네 말대로면 받는 카드에 따라서 양인지 늑대인지 갈린다고 했잖아. 둘 중 하나가 안 죽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살아남은 우리 셋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직접 서로를 죽이게 됐어. 서로를 죽인다고? 응. 거기서 나는 마지막에 린타로를 죽이지 않는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난 탈출했어. 고우씨가 설명했듯이 죽이지 않는다는 결단을 하는 게 탈출의 포인트였어. 넌 왜 살았어? 그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난 린타로를 죽이진 않았다. 하지만 탈출 조건을 채운 건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행동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시간을 버렸을 뿐이다.
왜 가만히 있어? 뭐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그러고 보니 코우는 린타로가 구해줬다고 했지. 그래. 왜 구해줬는데? 가만히 있지만 말고 대답을 해! 코우씨. 대답해. 지불해 코우! 난 탈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어. 뭐? 내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야. 무슨 뜻이야? 설명을 똑바로 해! 알았어. 그리고 나는 늑대 게임 직후 내가 했던 행동을 정직하게 말했다. 이게 진실이야. 고우씨. 잠깐만. 네 말대로라면 넌 탈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거네? 그럼 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뭐야? 그건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살았으면 언니도 죽을 필요가 없었잖아! 리츠는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뭐? 네가 할 말이야? 이 살인자가! 너희는 운 좋게 늑대 카드를 안 뽑았을 뿐이잖아. 늑대 카드를 뽑았으면 누군가 죽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결단이 탈출 조건이었으면 언니를 채용할 때 죽이지 않는다는 선택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너흰 말리지 않았어. 자기네들만 살려고 언니를 죽인 거야. 왜 채용했어? 이렇게 쉽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았으면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진 적이 있어? 린타로도 그렇고 너희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는 이토카의 눈에선 대량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몸도 떨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흰 이기적이야. 그리고 유토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방 안에는 큰 소리로 오열하는 이토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토카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다. 나와 유키나리는 소중한 언니를 잃은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 누구야?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뭐야? 경찰이라! 너희가 여기 있는 건 다 안다! 빨리 나와! 경찰이라고? 왜 여기에? 형아,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카나타, 괜찮으니까 진정해. 그때였다. 다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들어온 거야? 아무래도 경찰이 창문을 깨고 침입한 것 같다. 큰일이야! 아, 빨리 도망치자! 혹시 이토카씨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금은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빨리 튀자! 그래도 어디 도망칠 장소가 없을까? 숨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상황만 잘 넘기면. 그 순간이었다. 손들어! 이럴 수가! 이제 늦었나? 우리는 경찰의 지시대로 양손을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모두가 제압당하고 말았다.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사키 이토카씨. 이토카씨 왜? 저업 자득이잖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드디어 잡았다. 좋아, 빨리 끌고 가. 결국 우리는 모두 체포당하고 말았다. 1년 뒤. 아, 얘네 상황 보여주는 거구나. 그럼 모든 일이 끝나면 또 올게요. 그때까지 절 지켜봐주세요.
난 가져온 꽃을 올려놓았다. 그럼 이제 가야지. 그때였다. 야! 조금 멀리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계단을 오르며 이쪽으로 오는 중인 것 같다. 아, 네! 여기 있어요! 아, 설마! 그 소시로인가 걘가? 그럼 저 죽은 사람 누구요? 이쪽으로 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급하게 눈물을 닦았다. 하하! 이제야 찾았네? 이런 데 있었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사과하지 마. 소중한 사람이었잖아? 네, 맞아요. 이제 볼일은 다 봤어? 네. 그래? 그럼 슬슬 출발하자. 뭐야! 린타로구나. 스바키 씨. 아, 저 음표 쓰는 친구가 소시로도 소시오였나? 소시로였나? 걔도 써서 걘 줄 알았는데.